존나 열받는 소식이에요. 방송하기 전에 잠깐 카페 보다가 저도 카페에서 이런 글 저런 글 보다가 이거 보고 진짜 존나 열받더라고요. 예. 자, 무슨 일이었냐면요. 숟가락 두개꼭 챙겨주세요 라고 배달 시킬 때그 강조를 했어요. 요청 사항에다가. 일회용품 수저를 챙겨 보내준 사장이 되려 항의를 받고 비용을 들여서 회수까지 했다면서 억울함으로 돼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영업자 A씨가 있었습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손님한테 대체 뭘 잘못한 거죠? 울분을 토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사연에 따르면 배달 주문을 요청을 했어요, 어떤 고객이. 근데 요청 사항에 숟가락 두 개를 꼭 챙겨주세요 라고 썼어요. 그와 동시에 일회용품은 필요 없다는 항목에도 체크를 했어요. 체크는 그렇게 했는데 배달 요청 사항에는 숟가락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영업자 입장에선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것을 숟가락을 챙겨줘야 될까요? 안 챙겨줘야 될까요? 랄프 씨?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안 쓰면 버리면 되는 거니까. 안 맞아요. 쓰면 언젠간 다시 쓰면 되니까. 이거였거든요. 챙겨주는 게 맞죠. 챙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사실 뭐 전화할 필요도 없는 사안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전화하면 되지 않아요? 고객님, 여기 두 가지 세 항목 이렇게 체크하셨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걸로 전화하기는 그냥 숟가락 내가 더 챙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안 가져다 주고 욕먹는 것보다는 가져다 주면은 고객이 언제라도 쓰시겠거니 생각하고 숟가락 두 개를 챙겨서 보냈다고 합니다. 채팅창에 정신병자한테 잘못 걸린 이야기 같다. 맞아요. 근데 아주 상 정신병자입니다. 보세요. 배달 후 A씨는 이 고객이 자기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세요? 네, 배달민족입니다. 네요. 네? 아니, 일회용품 왜 주셨어요? 내가 주지 말라고 이거 표기 내가 했었는데. 저 그리고 이런 일회용품 제가 표기를 한 이유가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 저희 집에서 정말 싫어해요. 환경을 생각해야죠. 네? 숟가락 다시 도로 가져가세요. 아니, 고객님, 무슨 소리예요? 고객님께서 이거 요청사항에 적으셨잖아요. 숟가락 두개 갖다 달라고. 아니요. 그건요, 다른 가게에서 시켜 먹을 때 적어 놓은 거예요. 저희 집은 일회용이 집에 쌓이는 게 싫으니까 당장 와서 수거해 가세요. 아시겠어요? 아니, 고객님. 원래 배달비도 고객님한테 2,000원만 받고 나가고 나머지 3,000원은 저희가 부담하는 입장입니다. 예. 이거 그냥 저뭐 어떻게 쓰기 싫으시면 버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잔말 말고요. 숟가락 회수하세요. 저희 집은 일회용품 이런 거 쓰는 거 싫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배달 대행비 5,000원을 생돈을 들여갖고 숟가락 두 개를 회수해 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무 열받아갖고 회수했거든요. 네, 그런데요. 다시는 우리 가게에 주문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역시 예상한 대로 벌점, 별점 한 개와 함께 자기가 실수해놓고 다시는 시키지 말라네요. 손님한테 갑질하는 가게입니다. 라면서 악성 리뷰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A씨는 이랬대요. 배달 앱 고객센터에 리뷰 내려달라고 얘기는 요청은 한 상태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은 A씨의 분노에 공감을 하며 이럴 땐 리뷰를 지우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블랙 컨슈머 블랙리스트 만들어 놓고 차단해야 되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 댓글로 적어라.
그럼 고객들은 보고 사장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숟가락 수거한다고 리뷰 좋게 쓸 손님이면 애초에 진상 안 부린다. 숟가락 수거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지 그랬어요. 환경 생각한다는 사람이 무슨 배달을 시켜 먹죠?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시킨 사람이 진짜 개또라이 정신병자인 게 뭐냐면 그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그 전에 가게에 두 개의 숟가락은 왜 달라고 한 거야, 이 씨발년아. 그 집에서 뭔 씨발 숟가락 두 개를 어? 집에서 쓰는 쇠숟가락 갖다 주고 다시 수거해 가냐? 이 개 미친 쌍년아? 년인지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개 또라이 같은 년 아니야? 어? 개의 새끼 아니에요? 에? 씨발 환경을 생각한다면서 미친 년이. 어? 별 갖가 진짜 별로 쥐지도 않고 갖지도 않은 것들이 이렇게 소상공인들, 예? 자영업자들 괴롭히고 갑질을 한다니까. 죽여버려야 돼. 예? 내일도 아니지만 이거 그냥 이거 접하고 나니까 얼마나 열받고 진짜 씨발 약올라요. 개 같은 년 눈깔 파버릴까 보다. 그렇지 않아요? 가짜는 걸로 갑질하는 병신년들, 나중에 꼭 자식이나 주변 지인도 갑질 처당해야 된다. 이 모든 게 배민 같은 중개 어플 때문인 것 같아. 이런 중개 어플이 있기 전에도 그닥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중개 어플이 생겨서 경쟁이 가속화가 되고 갑과 을이 나뉘고 그래서 구매자 판매자 간에 불화만 생기는 듯.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아니 아니야. 배달 어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배달 어플이 생기고 나서 별점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 위생도 좀 생각을 하고 이런 자영업자분들도 많아졌어요. 예, 이거는 개소리야. 옛날에 나는 기억해. 배달의 민족 이거 이런 어플이 생기기 전에 책자로 주문하던 그 시절. 순살 치킨 먹다가 뭐 닭 털이 이렇게 묻어져 있어갖고 뭔가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그런 게 막 그러니까 닭 깃털 심지 그 부분이 있었나 봐. 이게 뭐 뼈도 아니고 빨대도 아닌 것이 느낌이 족같더라고. 뭐 따지면 뭐해, 어디다 호소해. 이런 사람들한테는 배달 어플이, 중개 어플이 굉장히 좀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무 빼고 주세요. 무 빼고 주세요. 수저 포크는 이유. 김치 단무지 X. 이게 이러면은 자영업자분들 이런 주문 많이 받아봤을 거야. 이러면은 이제 그냥 버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넣어주지 그냥. 시인들의 부동산 개발 계획. 서울 집값 논쟁은 근본부터 잘못됐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살인적인 그 집값은 근본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강이 보이는 집 가격은 미친 듯이 오릅니다. 아파트를 지을 공간도 없죠. 강남, 강북 편차가 심각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 줄 압니까? 한강을 메워야 한강을 메워야 합니다. 자, 강남 집값 100% 잡는 법. 선릉을 파헤쳐야 됩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시체 네 명이서 강남 가운데 저 넓은 땅을 독식하는 게 말이 됩니까? 500년 알밖에 했으면 이제 그만해라. 후손 백성들에게 이제 양보해야지. 아니 씨발 인정 올라가는 게 존나.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넘글이야? 공감하면 개추? 어. 자, 한국은 전국토를 원전으로 개발했어야 선진국이 되는 건데 참 나란 일하는 것들이 정말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나? 강원도부터 전라도, 경상도까지 전부 원전을 때려박았어야지. 그래서 전 국민을 원전 공무원으로 채용했어야지. 그렇다면 실업률도 떨어지고 실업률도 제로가 되고 국가 전체가 하나의 핵 덩어리이기 때문에 짱깨, 북한, 일본 그 누구도 감히 우리나라 공격하지 못할 거야. 왜냐? 터지면 다 같이 죽는 거거든. 본토는 전부 원전으로 개발을 하고 제주도 섬 통째로 카지노 테마파크를 꾸미는 거야. 지구에서 가장 큰 도박장이 오픈되는 거지. 지구촌 돈은 한국이 싹 다 빨아먹을 수 있었는데 제주도만한 카지노 테마파크라면 라스베가스, 마카오도 좆밥 전락인데 정말 아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야. 핵폐기물은 어디다가 모시노? 능지 몇이노? 핵폐기물은 월급, 원전으로 번 돈으로 수출. 재미로만 보는 거지. 이상한 변호사 키스신 연출. 불이 꺼지니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되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연인들만 있을 뿐. 야, 우영우 이 신드롬이 진짜 대단하구나. 예. 아 이제 진짜 볼까 생각이 드네 이제는 진짜로. 근데 이게 주입식 재미는 아닐 거란 말이지. 사람들이 다 같이 재미를 느꼈고 어떤 볼만하다라는 그런 그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쇼츠고 어디고 그냥 겁나게 바이럴 되는 거겠지. 근데 그거 알아? 그럴수록 안 볼 거야. 그럴수록 절대 안 볼 거야. 죽어도 안 봐. 더 안 봐줄게. 남자 화장실 CCTV 설치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남자 화장실 내부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경고 문구까지 붙어 있습니다. 저희 성인권센터는 터미널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네, 남자 화장실에 최근에 CCTV 설치하셨다고 이렇게 붙어 있던데 어떤 인권 침해가 되나요? 그게 무슨 문제죠? 아하.
카페 평균 수준. 아. 오히려 좋아. 진짜 신놈들이네. 오히려 좋아. 소변기에 똥 싸줄게. 미친 새끼들. 아 진짜 미친 새끼들이네 이거. 아 진짜 좀 니네 좀 너무 과하다. 저걸 보고 광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요. 자 BTS가 월드컵송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 B씨인가요? 예 네. 논란이 좀 있었죠. 월드컵송에 참여한다고 하네요. No, no, no. Please, no, bro. From. 왜 이렇게 싫어하지? 월드컵송에 참여하는 걸 왜 싫어해? 팬들도 싫어하네, 영어 쓰는 팬들이. 왜지? 왜 욕 먹지? 하지 말라고. 아, 해외에서 K-POP 자체가 약간 너드 문화처럼 자리 잡았다고. 약간 게이팝이라고 하면 약간 좀 그런 오명도 듣고. 아니 근데 우리가 좀 방탄을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이럴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같은 나라 저 방탄이 해외에서 월드컵송에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대단한 영광이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저런 취급을 당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마저 낄낄거린다면 난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 우리 민족이잖아. 안타깝네. 요즘 MZ 세대에서 유행하는 챌린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놈의 MZ. 무슨 챌린지냐면요, 무지출 챌린지래요. 뭐냐면 이제 SNS 인스타그램에다가 매일같이 내가 오늘 얼마를 썼는지에 계속 가계부처럼 기록을 하면서 지출을 얼만큼 줄였는지, 얼만큼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늘 하루를 보냈는지를 계속 기록하는 예, 그런 챌린지라고 합니다. 뭐 제 세대 분들은 다들 아시죠? 우리 윗세대들은 새마을운동이고 우리 세대는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니은 외국에선 마치 한국 애들 일본 애니 좋아하는 것처럼 이미지. 예. 받아 쓰고 다시 쓰고 네, 아나 받아. 이제 현대판 아나 받아 운동이네요. 예, 무지출 챌린지. 예, 예. 아, 받아 쓰고가 아니라 받고 쓰고. 예. 욜로 플렉스라는 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플렉스라는 것도 이제 요즘 듣기 힘든 그런 용어가 아닌가. 코로나도 좀 있고 그쵸? 그래서 욜로 플렉스 대신에 이제는 무소비, 무지출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 푼도 안 썼어요. 무소비, 무지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 지출 빵원, 하루 만원으로 버텨보기 도전. 옛날에 그 연예인들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만원의 행복이라고. 얼토당토한 연예인들 대기실에서 자기 그냥 저 대기실에서 그냥 누구나 먹는 그 김밥 하나, 김밥 한 줄 그거 하나랑 연예인 존나 맛있는 햄버거 먹고 있으니까 그거랑 바꾸자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만원 행복이니? 에? 그렇게 사정 다 봐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진짜 만원으로 하루를 살아야 그게 진짜 만원의 행복이지. 예. 아 맞아 그 일주일 맞아. 물물교환하고. 근데 이건 진짜 생 만원의 행복이네요. 하루 만원으로 버텨보기. 오늘부터 나도 무지출 챌린지 도전해보겠다. 어디까지 알지 아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아껴봄. 이젠 궁상 맞는 게 아니다. MZ세대에서 번지는 무지출 챌린지. 블라인드에 이제 올라왔어요. 아 롯데 면세점에서 일하는 분인데 아 후배 새끼 후배 새끼들 아구창 때리고 싶다. 무지출 챌린지가 뭐야? 요즘 이거 한다고 돈 못 쓴다고 커피 사달라는데 요즘 애 새끼들 무슨 깡 개념으로 회사 다니나 모르겠다. 청소년 시절에 도덕 이런 거 안 배우냐? 저런 거 하는 거 보면 걔 병신 같던데 없어서 못 쓰는 걸 안 쓴다고 합류하고 앉았네. 챌린지랍시고 국어라는 빙신들은 뭐냐. 욜로 이지랄하던 젊은이들 어디 갔노? 그런 젊은이들은 다 골로 갔습니다. 시골의 담뱃값만 절반이네. 얼마나 본인 주관이 없으면 맨날 뭔 챌린지 챌린지 SNS에서 남이 하는 거나 따라하면서 살까. 그쵸 약간 젊은 세대들이 이제 좀 약간 NPC화가 돼가고 있죠. 삶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의 시선인 그런 사람들. 인생을 약간 엑스트라처럼 살아가는 그런 NPC들. 이거 뭐야? 미성년자 성매매 이슈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스킨스포. 김예솔 기자님은 빠꾸가 없으신가 보다. 아이고 결혼도 했는데 저렇게 물고 안 놔주는 거 보면은 참 무섭다.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15년 전 예능에서 소시탐탐이란 예능이 있었나봐요. 수줍게 들어온 한 소년 경산이. 이게 무슨 예능이지? 약간 그 옛날에 그 G.O.D 그 재민이 에? 그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데뷔 초때 G.O.D 그 재민이 키우는 것처럼 그 애기 갖다 키우고
소녀시대가 그 걸그룹이 그걸 했었나 보네. 그게 벌써 15년 전이라고? 요 아이가 이제 경산이라는 아이구나. 그래서 이제 15년 지나가지고 다 큰 모습 보니까 우리보다 키가 크다고. 근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찐으로 막 우네. 데뷔 초 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나 보네. 엄청 좋은 추억이었나 봐. 중학교 2학년이 된 경산이 유리 씨가 엄청 좋아하네. 눈물바다.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우리를 잊지 않고 다시 와줘서 감사해. 우리 기억하니?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돌도 되기 전에 일. 근데 그 와중에 수줍게 들어오는 또 한 명의 소년. 경산이 동생인가? 아니에요. 제가 경산이에요. 에? 갑자기? 가만 있어봐. 아이씨 발 방송국 놈들 정말. 진짜를 찾아나잖아. 찾아라잖아. 그래서 누가 경산인데 그래서. 그리고 진짜 경산인 누구야? 안 나오네. 세 번째 경산이도 있었어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오마이걸 유빈 에어팟 논란? 이게 왜? 이게 잘못됐어? 에어팟 크기를 보세요. 에어팟 크기가 왜? 큰데? 어쨌다고? 그만큼 얼굴이 작다 이 말입니다. 아 그만큼 얼굴이 작아서? 예. 바이럴 질이네 이거.
댓글 많이 달렸네 이걸. 별 내용 아닌데? 여친이 남사친이랑 술 마신다고. 저랑 만나지 않을 때 잡은 약속이라고 지켜야 한다고 하길래 저녁만 먹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늘 아쿠아리움, 영화, 저녁 술까지 마시네요. 연락도 잘 안 되고요. 연애가 이게 맞나요, 여러분? 걸릴 수가 없는 거지. 이 여자 아니면은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 여자 아니면은 내가 이 정도 급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남자도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꾸 이제 어설프게 받아주고 혼자 삐지고 나면 여자가 아이고 삐졌어 하고 얼굴 한번 만져주면 풀리고, 이런 남상성을 이제 상실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조져놓을 건 확실하게 조져놓고. 여자나 남자 똑같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한 명의 선을 넘을 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남자분이 여자분보다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적으로 좀 이제 나보다 더 나은 이성을 만나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예. 아 기침 잡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 나 목이 너무 안 좋네 오늘. 뭔데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렸어? 아, 우리나라만 이 방역 수칙을 노마스크를 규제시킨다고? 아시아 빼곤 다 노마스크다. 근데 지금 일본도 역대 최대 감염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다시 역발생 중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그러네. 나 지금 마스크 안 쓴 지 1년 반 넘은 듯. 에? 그 정도라고? 밖에 나갈 때 다들 그래도 마스크 챙겨 다니지 않아요? 나도 챙겨 다니는데 코로나 한번 걸린 이후로. 요즘은 좀 맞는 사람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 아니 엄청, 아니 내가 밖에 나갔었을 때는 엄청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 서울 쪽은. 마스크가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 건 능지에 문제가 있다. 한국은 좁아가지고 불편충들이 지랄하면 바로 언론 타고 유명해지니까 껀덕지를 없앤다고 생각하면 돼. 마스크와 내 상관관계. 마스크를 쓰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간다. 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간다 이 말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계속 탄소를 내뱉잖아. 서울 사는 애들아, 결혼하고 지방 가는 거 싫어? 중소도시 가서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인스티지에 이제 올라온 글이네. 인스티지가 그래도 약간 수준 있는 여자들이 하는 커뮤니티 아니에요? 20대 중후반, 30대, 40대들이 하는 여자들 인스티즈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커뮤니티의 수준을 논하면 안 된다고? 인스티즈는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결혼한 여자들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 중소도시 가서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싫어. 인프라 구축 안 돼 있으면 반대. 싫어. 이미 서울이 좋아. 진짜 싫어. 나 예전에 특수학과 진학했어가지고 대학교 충청도에 있는 학교 다 다녔었는데 충청도 진짜 별로였어. 절대 안 가고 싶어. 혹시 왜 싫었는지 물어봐도 될까? 인프라가 서울에 비해 너무너무너무 안 좋아. 충청도 중에는 나름 제일 좋다고 할 수 있는 도시였는데 진짜 너무 차이 난다. 학교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 라이프 씨. 네? 저 뜨거운 차를 하나 주실래요? 나 지금 목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아니면 가래를 녹일 수 있는 콜라를 한 잔 주실래요? 콜라 드릴까요? 예. 인스티즈 유료제인. 아 미안해 자꾸 킁킁거려갖고 가래를 녹여버릴게요 콜라로. 콜라로써 싸가지 없는 가래를 콜라로 녹여버릴게요. 건방진 가래. 듣기 싫죠? 나도 듣기 싫어요. 나도 하기 싫어요. 저 가래가 계속 생겨요. 미치겠어요. 짜증나요? 나도 짜증나요. 그래서 콜라로 죽여버릴게요. 오케이. 무슨 발상이냐고? 콜라에 있는 이 탄산이 가래를 녹이는 거지. 아, 철구 장인 이제 블랙하라고? 알았어. 꺼져 병신 개자식아. 넌 그래서 지방은 차 없으면 진짜 에바다. 광역시도 아니고 중소도시 진짜 별로다. 싫다 싫다. 왜 싫을까?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그게 있을까? 이유가 따로? 문화, 교육, 인프라. 근데 그건 확실히 있어. 나도 뭐 100% 서울 사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서울 산지 뭐 서울에 살아본 지도 뭐 얼마 안 됐고 나도 이제 서울 옆에 인천이지만은 지방에서 진짜 한 20년 이상 살다 온 사람을 보면은 약간 느껴져. 이 지방의 어떤 그 느낌이랄까? 특색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야. 특색 같은 게 좀 느껴져. 지방에서 한 20년 이상 살다 온 사람들 만나 보면은 인프라 차이가 참 크긴 크죠. 아무래도 예. 진짜 땅덩이는 개 존만한데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 밀집도 장난 아니고. 안 그래도 한반도만 봐도 진짜 조그만한데 거기 두 동강 났는데 5천만 명이 살고 있음. 그니까
근데 서울 살고 싶지 않아요? 다 서울 살고 싶어 하죠. 서울이 좋죠. 팩트예요. 근데 그거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30대 소방관을 치어 죽였다고? 이 40대 여자가 음주운전을 다수 적발해갖고 아예 면허가 취소됐는데 거기다가 무면허에다가 음주운전을 해갖고 30대 소방관을 치어 죽였대. 그 후에 SNS에 술사진 올리면서 재수없다 시전했다고. 미쳐버리겠어. 내가 술 끊어야겠네. 이 더위에 쓴 쇠주 먹냐? 훅 간다. 이건 지인이겠지 뭐. 이야. 아이고야. 잘 안 흔들릴까요? 왜 자꾸 킁킁거리지? 네. 아니 그 가래 제거하는 차가 좋았어요. 형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아니야 지금 되고 있어. 되고 있어요? 그니까 무면허 음주는 리얼 세계관 최강자네. 한문철 TV 인생 조진 모닝 운전자. 어휴! 아이고! 아이고. 완전히 조졌네. 꼬리 물기로 진입을 했어. 거기다가 신호 위반했어. 보행자 신호인데 100%죠. 거기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그건 또 어린이야. 거기다가 민식이법 깜빵 가는 거지 뭐. 아휴. 그치, 이런 일 있고 나면 갑자기 인생 난이도가 지옥으로 변하는 거지. 세상에. 일단 무조건 구속해. 아이고야. 진짜 무섭다. 난리난 맘카페, 7살 초등학교 입학, 결사 반대. 정부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30일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쵸, 보통 8살부터 1학년이니까 7살부터 1학년으로 초중고교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6334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그대로 유지한다. 왜? 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릴 때 발달 성장 차이가 1년에서 2년이면 엄청 큰데 7살에 입학하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도 힘들 뿐더러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 누나들과 나중에 내신 성적 싸움에도 불리하다고 한다. 요지는 제대로 된 교육을 잘 흡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크다. 만 나이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걸 왜 할까? 어릴 때 한 살 차이 심한데 똥도 못 닦는 애들도 있었음. 출산을 안 하니 애들도 없고 교실도만 이으느니. 맞아, 나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화장실에서 오줌 쌀 때 애들한테 놀림 존나 많이 받았어. 집에서 이제 그 오줌 쌀 때 이렇게 무릎 밑으로 바지랑 반스랑 다 내리고 엉덩이 다 까고 오줌을 싸는 게 버릇이 됐다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갖고 2학년 때까지 그냥 애들이 보건 말건 그렇게 내리고 쌌는데 그때마다 야, 야 엉덩이 보인다! 태훈이 엉덩이 보인다! 이러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엄청 놀림 많이 받고 그랬었어. 그 우리 부모님 딴에는 그게 이제 좀 깨끗하니까 좀 더 다 내리고 싸면 이제 옷 같은 데도 안 묻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고쳤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 안 고쳤어요. 지금도 집에선 그렇게 싸요. 밖에 나가서는 예 안 그러는데. 에스파 카리나 연습생 고딩 시절 처음 보네. 카리나 고딩 시절은 좀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네. 카리나가 아닌 것 같은데. 화장 차이겠지 뭐. 떡잎부터 달랐네. 그제? 떡잎부터 달랐던 것 같아. 이쁜디 뭐. 개사기노. 아 윈터보다 낫다. 윈터는 윈터 학창 시절. 이것 때문에 그러죠? 제가 그때 말 실수했었죠. 그때 뭐 오잼이라 그랬었나? 내가 오잼이 씨 닮았다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말 실수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귀여운데 뭐. 어. 코가 이제 뭐 보코다. 근데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제 그 얘기를 했었대.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네. 윈터. 어. 윈터 성형외과 그 자료가 뭐였더라? 그러니까 윈터가 엄청 보코였대. 지금 이것만 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성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그 얘기한 게 있대. 진짜 위험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아마 카페에 있을 걸로 아는데 어 위험하다 그랬다고 하더라고. 아니 성형 기본이지 뭐. 방금 그걸 맞대요. 방금 이 글이 맞아? 네. 아 그래? 네. 성형외과에서 가져온 연예인 대장. 아니 근데 이제 얘기를 했었어 이 선생님이. 이분이 아 얘기해. 어 맞네 이거 맞네.
이제 윈터시 사진을 가장 많이 또 가지고 오는 연예인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분이 되게 코가 넓었는데 날씬해졌다고. 변화가 되게 커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반대하는 수술 이르다. 안면 윤곽보다 코 수술이라고 하자는 얼굴의 중심부라 망하면 답 없음.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구나 사람이 놀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슈된 사람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와요. 은근슬쩍 윈터 후려치네. 에? 아니 근데 뭐 성형을 한 건 뭐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 아니야? 어.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성형 안 한 연예인들이 어딨어? 다 있지. 근데 아이돌한테 성형 얘기 꺼내는 거는 조금 실례라고 봐. 나도 왜 아이돌들한테 성형 얘기를 왜 꺼내? 팬들도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래 넘어가. 아니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 근데 난 너 나쁘다 그런 적은 없잖아. 나는 보커였어. 귀여운 외모였는데 이뻐졌다 이거지. 호불호 갈리는 몸매라고? 누가? 이 여자가? 이게 무슨 호불호가 갈려? 완다 비전, 완다 아니야? 스칼렛 위치? 이름이 엘리자베스 올슨이야? 미국판 올드보이 그 거기에 뭐 완다 벗은 건 뭐 나와요? 예? 그렇군요. 안 봐요. 예. 전지적 아이돌 시점. 오, 존경합니다. 신명 사진인 줄 극한 직업.